오늘은 12월 3일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왔고요. 네, 수능을 오늘 보고 왔고 저는 아침에 7시에 들어가서 제외고까지 보내려고 오후 6시 20분쯤 나왔습니다. 지금 밥 먹고 집에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조금 쉬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가채점 영상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수능 전날에 구독자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오늘 당일날에도 수고했다고 연락 많이 주시고 어제도 계속 응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수능을 본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래 쓰지 않으려고 했던 가채점도 써서 나왔고 그래서 가채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홀수형이기 때문에 홀수형으로 국어부터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4, 3, 3, 1, 5, 5, 3, 3, 1, 5, 4, 3, 2, 1, 3, 4, 3, 2, 1, 3. 1435? 5353? 반대라고? 534? 반대? 내가 반대로 썼나? 32114? 이거 지문은 사실상 찍었기 때문에 네, 기대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 하나만 풀어가지고 이거 하나 맞았네요. 그다음에 다시 42522. 42522. 그래도 푼 거는 꽤 맞은 것 같은데. 44555. 44555. 33524. 33524. 여기가 26번부터 29번. 6점에 9점. 그 다음에 여기가 18, 19번이니까 4점. 해서 87점. 네. 88에서 87 정도가 1등급 컷이네요. 1등급 컷 근처, 네. 애매한 1등급 컷이네요. 1컷. 그 다음. 수학. 수학 44322. 44322. 152. 15. 42533 2134 43 20번? 20번 틀렸네. 아, 네, 20번 4번 할까? 2번 할까? 고민하다가 2번 한 건데. 아, 4번 다 선지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24 깔끔하니까 오히려 답으로 했어야 했나. 여기서 4점짜리니까 4점짜리 3개 해서 88점. 수학 나형은 88점이 1등급 컷이네요. 메가스터디만 89점이고 이 정도면 88점이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도 1컷. 다 1컷이네. 그다음에 영어 51151. 듣기 안 틀리기를 진짜 듣기에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2, 3, 4, 3, 4. 2, 3, 4, 3, 4. 3, 1, 2, 4, 1. 듣기는 안 틀린 것 같고. 아, 여기까지. 5, 5. 듣기는 안 틀렸고. 1, 2, 1. 2, 1. 3, 2, 5. 5, 4. 4, 5, 5. 도표도 안 틀렸고. 2, 3. 이 뭐지? 33번? 아, 빈칸. 빈칸 두 문제를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두개 틀렸네요. 35번? 어? 얘도 틀렸다고? 얘는 풀었는데. 36번. 2, 5, 4, 4, 3, 3. 이거 어휘인데. 어휘 틀렸네. 얘 3점. 얘네가 33번부터니까 332니까 6점에 8점. 말도 안 돼. 와. 수능 날 89가 나오네. 89면 2등급이에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90점이 컷인데 1점 차이로 2등급이 되어 버렸. 와, 아홉수. 너무 억울해. 진짜 어이가 없네. 한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12323 12323 하나 틀렸네. 1323 241151 한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만 다시 풀어봤고. 근데 오늘 진짜 운 좋게도 한국사가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2점? 2점 아니까? 2점짜리 3개면 6점이니까 44점? 맞나요? 44점? 50점 만점 50점 만점일 거예요. 44점이니까. 한국사 코트가 40까지가 1위네. 몰랐네. 한국사 공부를 안 했는데 운이 좋게 1등급이 나왔네요. 탐구 1번. 탐구 1번은 저는 세계지리입니다. 세계지리. 세계지리는 자신 있게 풀었어요. 자신이 있고 아직까지는 기운이 좋은데. 2, 3, 4, 4, 5, 5, 2, 4, 2. 네. 세지는 다 맞아서 50점 1등급입니다. 다 맞았으니까 1등급이겠죠? 근데 좀 쉬웠어서 아마 1등급이 커질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이게 또 사회문화, 뭐냐, 사회탐구 과목이 다 이렇죠, 약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두 번째 과목. 이번에 정말 말이 많은 사회문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정말 진짜 네 벌써 두 개. 네, 세 개. 네, 네 개. 네, 믿었던 20번에 2번. 네, 다섯 개. 3, 2, 3 하니까 8점에 11점에 13점이니까 37점. 진짜 사문은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정말 사문 때문에 망할 거라고 진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 지금 등급 컷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1등급 컷이 44, 45 이러고 44일 것 같아요. 제 45도 별로 없을 것 같고 40 2등급 컷이 40이고 지금 3등급 컷이 36, 37. 근데 제가 또
아, 3은 3등급은 진짜 처음 맞아본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는 3은 그렇게 어렵다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진짜 예상치도 못한? 진짜 망할 줄 전혀 몰랐던, 오히려 믿고 있었던 과목인데, 망해버리네요. 진짜 어이가 좀 없는. 이래서 정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과목이 예상치도 못하게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문 공부하나도 안한 한문. 맞았다. 세개 맞았고, 그다음에 2 맞았고, 맞나? 15, 20? 20? 아, 잠깐만. 8, 15. 아, 28점. 28점. 등급컷이 없네요. 제6국어. 한문 28점이면 네, 4등급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4등급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가 1컷, 수학도 1컷, 영어 2등급, 89점으로 2등급이고, 한국사 1, 사탐이 1, 3. 그러니까 1, 1, 2, 1, 1, 3. 물론 얘네 두 개가 좀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서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 2, 1, 1, 3입니다. 네, 저는 어차피 최저만 맞추려고 수능을 보려고 했던 거였고, 정시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점수로는 당연히 제가 정시를 원하는 학교를 갈 수는 없고, 네. 실력대로 온전히 볼수 있는 사람은 몇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만족하는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특성상 하루 종일 그 안에 갇혀서 보는 것도 있고, 잘 보기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걸 많이 느꼈고, 진짜 정시로 대학 가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게, 이거를 다 정시로 간다? 이거 하루에 다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간이 커야만 가능한 거고, 또 자기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1년을 좀 정리하는 기분도 조금 들긴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멈춘 채로 말만 해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느낀 점은 수능은 쉽지 않다. 인생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했던 과목에서도 망할 수 있고,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1점 차이로 2등급이 나오는 과목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믿었던 과목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3등급으로 추락을 하는 경우가 수능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아무리 6월, 9월 모의고사 때안 그랬더라도 수능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다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수능을 보시는 분들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응원 연락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수능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까지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면접에 몰두해서 더 좋은 모습, 앞날이 또 창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